나는 도민을 위한 퀴즈 경기도 퀴즈인데요.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도민분들을 모시고 퀴즈를 주겠지, 푸는 시간을 가보자. 가져볼 뭐지? 텐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집 앞인데? 아, 네. 아, 여기 경기도 퀴즈라고 저희가 네, 경쾌하고 기운나는 네, 도민을 위한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보자, 뭐. 혹시 함께 해보시겠어요? 네, 하고 싶어요. 퀴즈. 아, 직접 걸음해주셨네요. 네, 함께 해보실까요? 어디 앉아야 돼요? 네, 더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족분들을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우리 가족분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부터? 아 여보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경기도가 나왔고 수원에서 자란 저희 수원 부부, 수원에서 계속 자란 예, 홍은표, 최은진, 홍채은 가족입니다. 아, 채은이까지. 네. 세 분께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어떻게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아, 예. 고맙게도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좀 쉬다가 오라고 연휴이고 하니까. 아. 그래서 이번 주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 마침 휴가. 예. 휴가고 여기. 저희 집 주변이 경기도에서 숲을 조성을 잘 차려있어요. 아, 여기 사시는 거군요. 예, 여기 숲속을 좀 거니고 있어요. 거니고 계셨어요. 아내분께서도. 아, 애기 어린이집 방학이어가지고 맞춰가지고 같이 휴가 써서. 네. 예. 그냥 쉬고 이렇게 있었어요. 쉬고 계시는데 또 방송에 출연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서. 아, 예. 출연하고 싶어서 휴가를. 인과관계가 좀 이상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이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좀 어떻게 답답하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애기도 솔직히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맨 처음에 씌우는데 되게 애먹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땀도 차고 답답하더라고요. 아기가 또 있다 보니 아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세 살이요. 세 살? 네. 또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힘든데 그래도 집에 있는 너무 답답하니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 뭐 마스크는 꼭 끼고 착용하고 요즘 네.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 아빠! 아빠 마스크 쓸래? 화목한 가족입니다. 네. 마스크 쓸래? 이렇게 새 가족분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오늘 이 자리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했어요. 경쾌하고 기운나는 도민을 위한 퀴즈입니다. 아빠! 자. 네, 퀴즈를 맞히면 우리 아가도 즐겁고 네 깜짝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비타민처럼 대충전하시는 시간 드리고 또 코로나19도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니까요. 함께 도전하시겠어요? 네. 도전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가족분들께 딱 어울릴 만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의 어린이 40만 5천 명에게 주 1회에서 2회 이것한 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는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한 과일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건강, 2번 한강, 3번 요강, 4번 만수무강. 자, 어렵죠, 문제가. 고민하고 뭘까? 계십니다. 1번. 1번? 1번. 대토론 회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번? 1번. 1번? 요강? 1번이 요강이었어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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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민 끝에 결정해주신 정답. 함께 외쳐보실까요? 하나, 둘, 셋. 건강. 건강. 1번 건강. 답해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 건강입니다. 야. 네, 고민 끝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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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강. 아, 건강. 건강. 아, 건강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네. 좋아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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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대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아이스 커피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기프티콘으로 휴대폰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아이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네, 한 어디 말씀. 볼까요?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시청자분들께. 가운데. 여기요? 응. 네. 여보가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세은 안녕. 경쾌하고 기운나는 도민을 위한 퀴즈, 경기도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트리스 안녕! 안녕.